이제 여기서 치료를 일단 중단하고 이 백혈구 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 휴식 기간이 끝나고서 보니까 2cm로 줄었던 암이 3.5cm가 된 거예요. 왜? 암이 도로 자라버렸어. 2cm까지 갔는데. 근데 왜 쑥 자랐어? 2cm짜리 3.5cm가 됐어. 너무 잘 자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건 왜 그래요? 여기 항암 치료 때문에 암 덩어리도 2cm로 줄였지만 뭐가 더 줄었어? 백혈구 수치가 더 떨어지니까 암세포는 더 살기 좋다고. 그러니까 쑥 자라는 거야. 암세포는 이제 항암 치료가 딱 끝나니까 중단되니까 암세포는 와 이제 살았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뭐예요? T세포는 빌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자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돼요. 이 5cm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항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치료를 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cm가 남아 있어 이 자식들이. 이거는 항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은 놈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암 덩어리가 이런 게 하나 있다면 이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 세포들이 수백억 개가 돼. 되는데 그 한 개 한 개마다 암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성질이 똑같은 게 아니야. 성질이 똑같다면 여기서 항암 치료했을 때 어떻게 왕창 다 죽어버려야지. 근데 이 살아남는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는 약발이들이 있어요. 요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다른 그러니까 이제 3cm는 죽고 2cm가 남았는데 3cm 죽었다면 60%는 다 죽어버렸는데 나머지 뭐예요? 40%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 얘들은 악발이고 죽은 놈들은 어떤 놈들만 죽었게? 순디기들만 죽었어.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악발이들은 안 죽고 살아남았는데 이 2cm짜리 악발이들은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악바리가 됐어요. 왜? 세상에 순디기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들은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일단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살아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놈들은 본래 악바리였는데 이 시점에서는 뭐가 됐어요? 본래 악바리에다가 더 악발됐으면 이 3.5cm들은 다, 이 자식들은 뭐예요? 더 악발이야. 더 악발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더 악발이는 이 치료 가지고 이제는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약을 바꾸거나 더 세게 해야 돼. 더 세게 하면 이제 이 3.5cm짜리가 옛날에는 60%가 확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2.8 살아남는 놈이 많아. 그렇죠? 그러면 이 2.8 요 놈들은 뭐예요? 더 악발.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반복해서 해 갈수록 순득이들만 죽고 악바리들만 계속 살아남는데 이 항암 치료가 반복될수록 나중에는 더 악바리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깡패가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조폭까지 간다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안 죽어요. 항암 치료해도 안 죽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2.8이 돼서 백혈구 수치가 또 떨어져서 여기서 쉬자. 쉬는 동안에 이제 백혈구 수치가 회복돼서 이제 다시 항암 치료에 들어가도 되겠다 할 때는 이 2.8이 어떻게 4가 돼 있는 자, 여기도 고생하면서 치료하고, 여기도 죽을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5가 뭐예요? 5cm가 4cm가 되면서, 이때는 순디기들이 60%나 되는데, 여기는 이제는 순디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얘들은 깡패가 되어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뭐예요? 또 치료를 해야 돼. 이제 잘 죽어 안 죽어? 얘들은 못 갈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도 결국 3.5야. 그러다가 이제 할수 없이 또 휴식을 해야 돼. 백혈구 수치가 회복할 때까지. 그 회복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여기서 이제 치료를 다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조폭 수준이야. 여기서 치료를 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육으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때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암 치료의 현실이야. 여러분, 참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의사들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해요. 결국 그래도 해봐야지 뭐.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치료를 하면서 이제 하면 백혈구 수치, T세포도 다 죽고 이런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T세포가 죽고 T세포가 점점 약해지는 한 암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은 암 환자를 딱 보면 내가 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항암 치료로는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사도 알아요. 네. 뭐, 왜? 낫는 길은 어떻게 돼야만 진짜로 나아버려요? 아까 바로 이분 췌장암 말기야. 그런데 결국 다 나아버렸잖아. 통증으로 고생 너무너무 했어요. 그 이분이 놀랍게도 이렇게 치유된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노래라고 생각해, 노래. 좋으신 하나님, 일어나, 그러라. 사람들 찾아와도 상관없어. 이제 그런, 막 밀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20분 동안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계속 노래 부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간 음치기가 있더라고 그렇죠?
치과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음치로 노래 불러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뭐예요? 강력하고 확실한 두 글자. 선택. 선택. 나는 할 거야. 바로 이게. 몰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거는 내가 정면 대결을 하기 싫다는 거죠. 이 정면 대결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안 되냐. 걱정을 못 봐서 이게 안 된다. 걱정을 버리고, 예. 네. 그래도, 옆에서는 음치 같아도 본인은 아니거든. 그래도 하는 거야. 그 정도의 그, 정말, 놀라운, 선택,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긴가민가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분은 폐암 말기였어요. 폐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서 다 손들었어. 그래서 미국 갔잖아요. 미국 그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그 MD 앤더슨이라는 그 암센터, 유명한 암센터 세계적으로. 거기 가서도, 그걸 한국 돌아왔어. 근데 이분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항암 치료 가지고 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분도 뭔가,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오케이. 예. 내가 앞으로는, 예. 이제는, 건강식을 해야지.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스트레스를 절대로, 뭐야, 안 받을 거야. 그런 분은, 이건희 씨 같은 분은,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뭐를 찾아요? 원인을 찾는다고. 예. 네. 그 이분들은 왜 사업상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발견 못하면 해결 못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을 찾을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 이분도 제 생각 그래요. 분도 사람들 불러가지고 암이라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아, 유전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유전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도 우연히 병원에서는 나를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20년 살았나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암 얘기가 없어. 암은 난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흐지부지하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만 하야. 그래서 확실한 뭐 선택.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하면 안 된다고.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도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마음에만 있으면 뭐예요?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면 안 된다고. 행동으로, 행동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들여 닥쳐야 돼. 들이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들이댔죠, 뭐. 들이대는 데는 용기가 아주 필요했어요. 왜? 들이댔는데, 싫다 그랬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나는 안 들이댈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한이 있어도 뭐요? 일단, 일단 해보자. 아직 이런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들이댔죠. 나는 한번 깊이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 제가. 나는 마음의 결정이 됐다. 참 희한하죠. 말도 몇 마디 안 해보고 그냥 결정해버렸어, 저는. 그래가지고 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도 신경전은 하기 싫습니다. 와, 그 질질 끌기 싫다는 거지. 그러면 된 거네요.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이제 굉장할 거예요, 그렇죠? 가짜 뉴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거 막 어쩌고 이거 질질 끌다가는 안 될 일이야. 그래서 속전속결로 하자. 그래서 당장 혼인 신고 해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혼인신고 해버렸어.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한 줄 알았더니, 종로구청에 가서 했거든요. 종로구청 그 직원이 기자한테 얘기한 거야. 기자가 전화 왔다 왔어. 만나달라, 이게. 안 된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쓰겠습니다. 협박이요. 알아서 쓰겠대. 추측해 쓰겠대. 그건 뭐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여성 잡지에 막 꽝 폭발돼버린 거.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혼인신고 다 하고 뭐 입방아 찍고 이럴 것도 뭐요?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저 처제야. 언니, 나는 찬성이야. 그런데 다른 가족들 다 반대. 반대 당연하죠, 뭐. 나이 차이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끈한 여자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하면 죽겠다는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야. 예. 네. 민기적 하든, 하지 않고, 재보고 뭐 이런 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하고 보자. 왜? 이게 질질 끌면요. 뭐, 교제해보고 어쩌고 이래 싸우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각오하자. 그래서 나중에 앗뜨거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뜨거운 맛도 많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생길 일은 전부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이런 거안 했어. 선택! 제가 미국서 의사로서 병원이 그렇게 잘 되고 돈이 그렇게 들어오고 예. 그래도 이거 아니네. 뉴스타트 해야 되겠네. 예. 제가 탁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확실히 하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야, 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는 우리 의사들 간에도 고민이었다고요. 이게 자꾸 백혈구도 자꾸 죽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의사들 전부 다참 암세포만 딱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2세대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제1세대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불러요. 일반 항암제. 자, 2세대 항암제는 드디어 이제는 항암제가 암세포만을 찾아가서 죽이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항암제? 표적 항암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느냐고 하면, 암세포들은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들 아니에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됐다면,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됐다는 표적을 암세포 표면에 표적을 만들어요. 그럼 나는 요런 유전자가 변질된 암세포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혀요. 근데 그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아하, 암세포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표적을 만들어서, 막, 그 쉬운 말로, 문패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문패를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 문패는 암세포들 종류마다 문패가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암세포는 문패를 확실히 붙인 암세포도 있고 또 어떤 암세포들은 문패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암세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표적 항암제는 이 약을 선택하기 위하여 뭐부터 검사해? 자, 내가 이제 표적 항암제를 쓰고 싶다. 그러면 내 암세포를 떼내야 돼요. 이렇게 떼내 가지고 문패 검사를 해. 그래서 문패 검사를 해가지고 이 문패를 찾아낼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느냐 안 됐냐를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 문패를 찾아낼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수. 아, 됐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를 주사를 주면 그 문패를 찾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겠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니까.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 치료를 시작하면 아주 기적 같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가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니까 얼마나 멋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암세포 쪽에서 가만 보니까 무슨 약 같은 게 들어오는데 자기를 알아봐.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약들이 나를 아는구나. 아, 뭐 때문에 아냐 보니 이 약들이 내 문패를 보고 찾아와. 그러면 암세포들도 살궁리를 해요. 무조건 죽지 않아. 살궁리를. 어떻게 궁리를 하냐면, 문패를 바꿔야 되겠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모든 약들에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성이 왜 생기냐 하면, 문패를 병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도 다 그 또 농약을 칠 때 그 해충들도 다 살궁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해 새 농약을 구입해 가지고 쫙 뿌리면 다 죽어버려 벌레들이. 그런데 그 중에는 꼭 뭐예요? 악바리들이 있어. 암세포들도 악바리가 있듯이 이 악바리들이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아하. 암해는 뭐요? 문패를 바꾸자. 그래서 문패를 바꾸면 다음해 그 농약을 뿌려도 첫 해는 한 90%는 다 죽어버리는데 다음해는 뭐요? 60%밖에 안 죽어. 그 다음해는 뭐요? 30%밖에 안 죽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농약은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 꼭 항생제 내성 생기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아닌 게 아니라 첫 달 딱 사용하면 이게 그냥 막 한 달 딱 사용했는데 보면 막 암이 푹 줄어있어. 그러면 두 달 푹, 이야 이거 낫는 거네. 그래서 환자들 측에서는 의사들 측에서도 이야 이거 멋지다, 이야 이제 암은 정복할 수 있겠네. 게다가 3개월째 들어가면 문패가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죽는 암세포들이 죽는 그 수가 줄어 들어가고 잘 안 죽어. 그래서 3개월, 그 다음에 4개월 되면 영 별 볼 일 없어. 5개월, 6개월부터는 완전히 내성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 표적항암제가 처음 개발돼서 등장했을 때는 야 이제 암은 이건 다 이제 완전히 정복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실망스럽게도 내성이 너무너무 빨리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좋아요. 그러나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이게 결국 궁극적인 해결을 해주는 항암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새 약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의사들의 생각에도 이게 암에 걸렸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의 진짜 원인은 면역력이 약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면역력을 강하게 해줘. 그게 뉴스타트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뉴스타트에서 면역력. 표적 항암제가 아무리 우수해도,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는 한 암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 너무 표적 항암제를 계속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이 표적, 그러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를 뭐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쓰니까 그것도 부작용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3세대 항암제를 면역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면역 항암제. 드디어 과학자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개발했어. 그 면역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이야, 당신네들 정말 대단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개발하다. 얼마나 훌륭해. 그렇죠? 세상에 약해진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는 약이 나왔다. 미국 말로 하면 얼마나 fantastic. 와. 와.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개발했다.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 면역항암제. 자, 면역항암제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가, 강화시키는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면역력이 어떻게 강화되는가를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면역력이 강화되는 길은 뭐예요? 그렇지. 생기를 받아야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약으로 면역력이 강화될 수는 없어요. 왜? 약이 생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약이 있을 수 있을까?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자, 여러분의 T세포 속에 지금 이 T세포 속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받아야만 이 유전자 켜지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면 그걸로서 치유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약을 개발할 수가 있냐? 약은 생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면역력이 강화되게 한다?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생기를 대신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뭔가 이상해. 말이 안 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생기 뭐 아무 필요가 없지 뭐. 이 약만 있으면 면역력 막 강화돼 버리면 암 다 나버리는데. 그 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화학 물질이야. 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이게 생기도 아닌 물질이 들어가서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면역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를 죽이지 않든 죽이지 못하든 T세포가 뭐예요? 암세포를 죽이네. 그래서 암이 쑥쑥 줄어드네. 너무너무 이상하잖아. 그렇게 안 돼야 될 것이 돼.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약을 가지고는 생기가 없이 약만 가지고는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않던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기가 들어와서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져야만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암세포를 죽여. 이거는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일인데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뭔가 있는 거야. 수상한 게. 그거는 T세포가 어떻게 속았어. 아시겠죠? 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T세포를 속였냐. 자, 이 T세포가 있으면, 이 T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만나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 안 죽여야지. 그렇죠? T세포는 암세포나 이런 이게 변질된 세포만 죽이도록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T세포는 이런 수상한 세포들을 죽이는 게 임무예요. 그래서 T세포는, 그래서 이제 정상 세포들은, 정상 세포들은 T세포를 만나면 나는 죽이지 마, 나 정상이야. 라는 정상 세포의 신분증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나 죽이지 마. 그럼 T세포들이 그 신분증을 보고, 넌 정상이구나. 그러면 난 너 안 죽여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암세포를 보면, 만나면 어떻게? 죽여. 그런데, 암 환자들의 T세포는, T세포는 암세포를 잘 안 죽여요. 안 죽이는 이유는 첫째, 암세포들이 이 T세포를 보니까 어리버리해졌어. 어리버리하니까, 이 T세포들은 어리버리해서 내가 이 사람의 몸 안에서는 잘 살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이 정상세포가 나는 정상이다 라고 하는 물질을 나는 정상세포고요 하는 이 정상신분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T세포한테 제시해서 T세포한테 공격을 안 받도록 돼 있어. 그게 맞죠. 그렇게 돼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이 암세포도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정상세포였어. 그러니까 얘들도 이 옛날 신분증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옛날 신분증.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이 옛날 신분증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T세포가 어리버리해지면 이 암세포가 어떻게 하겠어? 아, 나도 옛날에 정상신분증 있었잖아. 그거 가지고 내가 T세포를 어떻게 속이자. 그 나도 정상세포처럼 어떻게 T세포를 속이면 아무리 봐도 지금 저 T세포들은 어리버리하니까 속을 거야.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들은 이 신분증, 동글동글한 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그거를 수용체라 그래.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T세포가 똑똑 하면 암세포는 이 T세포는 똑똑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T세포들은 이 암세포들은 T세포가 똑똑하고 건강하다면 이 암세포들은 T세포를 속일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 암세포입니다. 죽이세요. 이래서 그래서 암세포는 죽게 돼 있어. 자,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생기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을 때는 그래. 건강하게 살고 있을 때는 T세포가 초롱초롱하잖아. 어리버리하지 않다고. 그러면 암세포가 아예 T세포를 속일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나면 당연히 T세포는 암세포를 그냥 쉽게 죽여버릴 수 있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자꾸 마시고, 맨날 삼겹살이나 처먹고, 그 다음에 맨날 뭐요, 집안에 들어와서 마누라하고 싸우고, 부도가 난 모양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T세포가 어떻게,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어리버리 하단 말이야. 그러면 암세포가 속여, T세포를. 그래서 암 환자의 상태는 그런 상태야. T세포가 어떻게, 속아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하고 만나도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지를 않는 거야. 그럼. 자. 그래서 이 T세포가, 문제는 이 T세포가 뭐예요? 어리버리. 어리버리 T세포면, 이 암세포를 못 죽이는 거야. 암세포가 자꾸 T세포를 어떻게 T세포를 속여. 가짜 신분증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어리버리해서 T세포가 이게 암세포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모르니까, 감지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무슨 약을 개발하자. 어떤 물질을 개발하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개발하냐면, 이러한 암세포가 제시하는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가짜 신분증을, 요거는 이제, 예, 이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이 물질을 PDL1이라고 불러. 요거는 PD1, 이거, 뭐, 잊어버리세요. 이거 기억하기 시작하면 돼.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냐면, 이거 가짜 신분증하고 이 신분증 검사 장치가 이 암세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시하면 이 어리부리한 T세포는 속아가지고 안 죽이거든. 그럼 죽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하고 이 검사를 T세포가 이 가짜 신분증 검사를 어떻게 못하도록 해야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는 어떻게냐면 이 가짜 요거를 PD1 요 수용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사약을 만들어서 쫙 주면 얘하고 가짜 주사약 속에 있는 이 신분증 검사 물질을 보내면, 암세포가 그게 T세포 검사장치인 줄, 신분증 검사장치인 줄 알고 어떻게, 거기다 턱턱 들어. 그러니까, 암세포는 T세포를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속인 게 뭐예요? 속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 이거 암세포네? 그러니까 암세포가 T세포를 진짜로 속일 수 없도록 하는 약이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면역력이 강해진 게 아니라, T세포는 아직도 어리버리한 T세포인데, 이제 그 약이 들어와서 속지 뭐 T세포가 속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래도 약하다 어리버리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완전히 속으면 암세포를 하나도 안 죽여. 그런데 약이 들어와서 대신 속아주니까 T세포는 그나마 뭐요? 이게 암세포 간 같은데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래서 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뭐 하나도 인기가 없어.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약이 들어가면 암세포 쪽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T세포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를 속이려고 하다가 암세포가 약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결국은 암세포는 다른 방도로 해서 T세포를 계속 속일 수 있도록 또 그거를 이제 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으로 생기를 받아서 꺼진 생기를 T세포가 생기를 받아서 T세포가 빠릿빠릿해질 때라야만 진짜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거는
생기 없이 뭐만 가지고 속임수 장난이야. 이 장난 가지고는 금방 유전자들이 알아채요. 표적항암제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면역항암제 한때는 와, 이거 놀랍다 하다가도 그게 또 이제 시시하게 돼. 야, 면역항암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것도 뭐예요?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역항암제도 안 되니까 이제 안 속아. 네. 암세포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 네. 4세대 항암제는 뭐냐면 cancer reversion이라는 놀라운 최신 지금 개발 중 개발 도상에 있는 항암제예요. 제4세대 항암제. 제4세대 항암제는 cancer는 암이죠. reverse는 뭐예요? 도로 빠꾸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양으로 가다가 이 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도로 빠꾸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을 reverse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복귀 현상. 암이 정상 세포로 복귀한다. 예, 암세포 쪽으로 자꾸 가는 거 평양으로 가는 거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뭐예요? 정상 세포로 돌아오는 거. 그렇게 암세포가 정상 세포로 복귀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뭐 회복, 복귀. 그래서 한국말로 암 복귀 현상이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자, 이제 여기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고 보니까 여기 이제 암 세포가 됐어. 이게 암 세포. 여기는 정상 세포야. 그래서 이 정상 세포의 유전자들이 변질돼 가지고 드디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암세포가 되어버린 많은 유전자들이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었는데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되어 있는데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가야 돼요. 그 저 고개를 넘는 게 너무 힘들게 돼 있어. 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기 위해서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게 해주는 물질들이 다섯 가지 물질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 물질들이 잘 충분히 생산이 되면 이 아리랑 고개가 자꾸 낮아지고, 그래서 충분히 낮아지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와, 놀랍죠. 그러면, 지금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암세포가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말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으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왜 잘 생산을 못하고 있냐고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유전자를 꺼져 있는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줄 수 있어요? 생기를 봐도 되잖아. 여러분, 하여튼 제가 뭐 물어보면 생기라고 하면 돼요. 맨날 생기를 물어보는데도 하여튼 이 생기가 이게 박혀야 돼. 제가 맨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제가 강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생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뉴 스타트야. 뭐, 다른 게 있는 모양이네. 그런 거 왜 가르치겠어요? 가르치면 생기만 헷갈리게 되지. 전 생기의 존재를 가르치기 위하여 모든 이런 그 생기만 있으면 이게 이 꺼졌던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잘 생산이 되면 암세포는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간다고. 문제는 생기가 그렇죠. 생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꺼진 유전자가 계속 꺼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없다. 자, 이거를 놓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지금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꺼져 있는 것을 켜지게 할까? 근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켜지게 하는 것, 해주는 것은 생기인데, 과학자들은 생기를 인정하려고 그러지를 뭐요?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그 유전자를 켜주는 방법을 지금 알아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뉴 스타트만 하면 다 암세포가 정상으로, 뉴 스타트를 통해서 생기를 받으면 암세포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생기만 받으면, 뉴 스타트 생기만 하면 받으면 뭐예요? 저게 켜져서 그런 약 개발할 이유가 뭐예요? 없어. 알겠죠? 아마 무슨 약을 만들어내더라도요, 그것은 결국 면역 항암제처럼 뭐예요? 속임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간단해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가장 기본적 생활 습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기본적 생활 습관을 자꾸 넘어가서 뭐 더 맛있는 거 뭐 이러다가 다 병 나는 거 아니야.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맨날 커피니 콜라니 이런 거나 마시고, 이러니까 생기가 들어와도 유전자에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없는 여건, 나쁜 여건을 조성하니까 문제지.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은 이거를 지금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느냐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빨리 생기를,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서 지금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 봐도 그게 속임수야. 속임수 가지고는 결국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항암제, 캔서 리버전, 암 복기 현상을 유도하는 그런 약이 나와 봐야 면역 항암제 속임수나 뭐예요? 다 같은 속임수고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 주시게 되어 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면역 항암제가 나오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도 그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T 세포를 속여봐야 그건 다 들통이 어떻게 나게 돼 있고 들통 나면 또 안 되게 돼 있고 다 그래요. 인간이 동원하는 이 지식과 기술은 결국은 이거는 안 되고 오직 뭐예요? 인간은 창조하시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에 유전자를 입력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잘 조절해 주시면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당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